아니라니까. 아. 와! 드디어 물었다. 더 올라와라, 이제 그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내가 도전해주지! 그래, 좋아! 하지만 만약 게임에서 네가 지게 되면 내 동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했지? 테니스? 바로 저거야! 승리를 위한 비밀 보기!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이 게임에서 이기는 거야! 내 동생이다. 작고 귀여운 내 동생. 여기는 크고 귀여운 내 동생. 내가 먼저 가고 말 거야. 이게 뭐야? 설마 너도 달에 갈 거야? 같이 가자! 고마워! 최초로 달에 간 어린이는 우리가 돼야 해! 우릴 달에 데려가 준다면 절대로 안 싸운다고 약속할게! 준비를 해야지. 큰 도시의 아이들 네가 어딜 가든 우린 함께 갈 거야. 우리한테 그런 물건은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니까. 그런 모자도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없어도 놀 순 있지. 짜잔! 준비됐지롱! 그럼 놀아볼까? 저기 혹시 왕인가요? 정말요? 아, 이런 세상에! 임금님을 이렇게 대접해선 안 되지! 임금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환영 행사도 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됐잖아! 존경하는 폐하, 기차에 탄 다음 다시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곰이에요. 제가 곰의 집까지 폐하를 안내해드릴게요. 그런데 임금님을 이렇게 곱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몸을 굽히시다니 안 되죠. 임금님이 저런 차를 탈 순 없죠. 절대로 안 돼요. 임금님이 이렇게 차를 고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임금님 일이 아니라고요. 비비는 것도 안 되는데. 임금님은 설거지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정리하거나 청소하시는 것도 안 된다고요.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이번에는 또 뭘 하시려고요? 설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모기에게 물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휴가 중입니다. 저 라이언 3세는 제가 없는 동안 왕관을 당분간 마샤 여왕에게 넘깁니다. 제가 여왕이 된다고요? 우리 왕국을 다스릴 법을 만들어야겠어! 임금님이 날 새로운 여왕으로 임명하셨다. 여왕이 직접 걸어 다닐 순 없으니까 여왕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준비하도록. 네가 감히 내 코를 때려? 벌레를 잡아준 거구나. 금전으로 가자. 이 집은 여왕이 살기엔 너무 작아. 백성들아, 크고 멋진 궁전을 짓도록! 좋아! 내 명령을 아주 잘 따랐군! 그럼 이제부터 만들도록 해. 모두 여왕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볼 거야. 야호! 여왕으로 살아보는 건 정말 좋은 것 같다. 우리 백성들의 솜씨가 꽤 괜찮은데? 여왕이 즐거우니 백성들도 즐겁겠지? 난 정말 위험있고 우아하고 멋진 여왕이야! 여왕의 식사를 준비하라! 이봐! 지금 뭐하는 거야? 여왕이 명령한 후에 먹어야지! 여왕에게 복종하란 말이야! 너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난 여왕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감히 여왕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지 마! 어! 지금 여왕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왕관의 힘이 날 이상하게 만들었어. 기분이 전혀 좋지가 않아. 구석에 서서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왕은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된단 거지. 내가 좀 도와줄까? 멋지지 않아? 더 도와줄 일은 없어? 곰마! 곰마 제발 멈춰봐!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저기 있는 것도? 잠깐만 거기서 봐! 우, 멋진데? 아주 잘 어울려! 그치 얘들아? 아무래도 은둘레가 더 필요하겠어. 저기 고마, 넌 이제 꽃 같은 건 필요 없는 거 맞지? 그치? 응. 알았어. 마음껏 가져가. 고마, 예쁜 꽃이 많길래 우리가 만들어봤어. 이건 누구 거냐 하면 네 거야. 또 이것도 잘 봐봐. 수리수리 마수리 올랄라. 수리수리 마수리 올랄라. 이제 불어봐. 정말 더워 죽겠네. 아! 아하! 누구 없어요?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 고마! 고마!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고마! 모두 어디 있는 거야? 아! 이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그게 바로 이거야. 아름답게 변신하는 법. 이것 좀 봐. 정말 예쁘다. 책을 보고 배우는 예뻐지는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뻐질 순 없는 일. 지루하고 엄청 힘든 일. 나도 알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림, 파우더, 파운데이션, 예쁜 얼굴 만들기. 이제 모두 준비할 시간. 눈썹 그리기, 입술 바르기, 언박지 변신할 시간. 나는 새로 태어날 거야. 완벽하게 변신해 힘든 시간 이겨내고 이상하게 변한데도 미운 우리보단 낫겠지. 이제 끝났어. 아름다워질 시간.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은 나를.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이건 뭐야, 이상해.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 이제 자신 있게 나가자. 왜 그렇게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예쁜데 사진 안 찍어줘? 친구 어서와. 너도 나처럼 예뻐지고 싶은가 보나? 멋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멋진 아들이 있어서 참 좋겠어요. 곰은 어릴 때 어땠어요? 우와! 같이 기타 연주도 했네요. 사중주 연주도 했어요. 이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뭐죠? 연주는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객이 되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릴 때 연주했던 사중주곡을 부탁해요. 보면 멋진 곡을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간단한 악기로 음악에만 깊이 집중해봐요. 해봐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오면 새들은 모두 놀라 달아나. 너도 과자 먹고 싶은 거야? 그럼 훈련을 받아서 재주를 익혀야 해. 앉아. 앉아. 앉아봐. 앉으라고. 앉아. 앉아. 앉아라는 건 이런 자세를 하라는 거야. 앉아. 그래, 잘했어. 이번엔 말하기야. 말해봐. 말해봐. 말하라고. 말해봐. 멍멍멍. 됐어. 이번엔 물어오기야? 물어오라고 했잖아. 물어오기는 달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 봐, 형 쉽지? 엄마! 혹시 너희 집에 맛있게 먹을 만한 거 있니? 이거면 완벽해! 그냥 너 그렇게 좀 봐주면 안 돼!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야! 어서 가서 훈련시켜야지. 안 돼. 이제 속임수는 안 통해. 일어서. 엎드려. 굴러봐. 물구나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네가 배운 모든 걸 곰 앞에서 해보는 거야. 내가 멋지게 훈련시켰거든. 물구나무. 전부 다 내가 한 일이라고? 난 안 그랬어. 아니야. 너희는 날 못 믿는 거야? 쟤들이 날 믿지 않아. 아하! 너희 딱 걸렸어. 어디 얼굴 좀 보자. 나처럼 생겨서 나인 척 행동하니까 아무도 진짜 나를 믿어주지 않잖아. 그건 그렇고, 너희 누구야? 너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전부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얘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 다른 생물이 있어서 기뻐. 그래, 어디 보자. 내 만화들이 다 찾아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렇다면 수사를 시작해봐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 만화는 어디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외칠래. 마셔와 꿍.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제 너희가 해.